아유, 반갑습니다, 약국이 형님.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겠지만 패션 유튜버 하고 있는 또 방배우님의 팬 패션 약국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확실히 좀 패션하는 분답게 아니 옷 센스가 좀 좋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아까 영상으로 찍긴 했지만 예예. 예. 제 패션 솔직히 나쁘진 않죠. 3점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약국이 형 팀 한번 볼까요? 야, 이것도 반배우 방송 많이 보긴 했다. 유티 단일. 오, 잠깐만 근데 아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방배우의 팬으로 오셨는데 잠깐 방시티보다 좋아 보이네. 방시티 반스. 뭔 소리야 너. 여러분 나 이번에 팀 진짜 이쁘게 잘 나왔는데. 어? 아이씨 맹시티 찌우세요. 아니 근데 뉴티 다닐 팀 어때요? 무거워요 최강. 아 근데 무거운 애들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저한테 그런 팀 디스를 하는 건 난 솔직히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합니다. 연생? 인정합니다. 에이. 그래서 팀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일단은 이어서 시즌 등급을 좀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상관없어요. 어? 근데 판수는 되게 많은데 월클 1부에 계속 머무시네. 그럼 본인이 게임할 때 예예. 나는 이런 게 좀 별로 잘 안 되더라.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좀 쓸 타이밍을 잘 모르겠고요. 제가 파워슛을 못 써요. 쓸 줄을 몰라요. 세 번째는 크로스를 어떻게 해야 이게 딱 저 톱에 잘 가는지, 헤딩을 어떻게 해야 좀 잘 따는지. 아 오케이. 헤딩 팁들이나 크로스 같은 거. 그리고 드리블을 얼만큼 쳐야 적당한지. 그러니까 왜냐면 드리블이 너무 길고 시간을 끌면은 각이 안 나오니까. 맞죠. 예, 그럼 예. 수동 커서나 이런 거 좀 바꾸는 건 많이 쓰세요? 네, 시프트로 계속 바꾸고. 네. 예, 그거. 헤딩 걷어낼 때는 어떤 키? A. 그다음에 수비가 역동작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 C 눌러야죠. 오케이, 일단 기본기 합격이고 키 한번 확인하시고. 어, 키 저 몰라요. 아마 본인이 한 대로 그대로 네. 돼 있을 거예요. 네. 아 이것도 수동 침투 써요? 안 쓰는 것 같은데? 못 써요. 요게 3번으로 하면 이제 Q를 누르면 네 가지 방향이 나오거든요. 오. 그거 제가 게임할 때 계속 네 가지가 뜨잖아요. 네.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Q 누르고 번호로 침투시키는 거예요. 아 3번으로. 그래요? 네. 와 신기하다. 아니 뭐야 게임은 게임.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그래도 게임은 진짜 많이 하시던데. 오! 우와! 오 방금 좋았다. 오! 아니 이거 수동 침투를 써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역크까지 각을 볼 줄 아는데? 어? 아니 뭐야? 뭐 그냥 찬 게 아니라 되는 각인 걸 알고 찬 거야? 아 까비 저런 걸 이제 수동 침투 해주면 되게 디테일하게 침투를 시킬 수 있거든요. 오 뒤에 따라가는 거. 오. 아이고 아이고 네, 크로스 수비는 항상 먼 쪽으로 많이들 가기 때문에 아까 커서 잡아준 것처럼 벽에 잡아두고 Q 누르고 있으면 돼요. Q요? Q를 네. 왜 눌러요? Q 키가 아니긴 한데 그 협력 수비 키가 있어요. 아 그건 알죠. 네, 아, 그 초록색 뜨는 거. 그렇죠. 그걸 눌러놓고 나는 크로스 막아야죠. 가만히 냅두면 수비가 높아서 수비를 안 해요. 오! 나이스. 이건 시끄러워. 어 이건 인정. 어 이거 만드라고라가 이제 약발 3인데 운이 좋았다. 근데 완벽한 각이니까. 예. 이거만. 그렇죠. 그거를 섞어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방금 저럴 때 속력이 낮으니까. 네. 탁 못 가는. 이것도. 이게 사실 먹히면 안 되는 골 중에 하나거든. 하고 또 크로스 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 하고 크로스 올라갈 각에. 벌써 감 잡긴 하네. 별거 아니죠 그냥. 그냥 그렇게 공간 막는 거예요. 아, 본인 크로스 플레이를 좋아하네. 어, 어떤 실수를 했죠? 만드라 보라가 방금 좀 더 빨리 갔어야 돼. 아니면 한 명이 같이 붙었던 거. 아마 지나갔거든요 이미 저 선수가. 네. 지나간 거는 뭐냐? 그냥 방향 키로만 수비했다는 거예요. 저기서 C를 눌러줬어야 돼. 아 이런 거 양발. 그래도 중거리 각은 잘 안다. 어 이거 튀어나가면 안 되죠? 역습인데.
아 방금 커서는 잡았는데 얘가 네. 바로 나갔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진짜로 잡으니까 나갔어요. 그러니까 압박키 누르면서 쓰게요? 따라가는 거. 압박키가 C? 아니 잠깐. 달리기 키 말고는 누르지 않아. 아니 그러면 이거 모든 스킬들을 쓸 줄 알면 무조건 튀어 오르지. 오케이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플레이 너무 좋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릴 때 얘 Q 누르고 2번이나 3번 눌러서 이렇게 침투시키고 헤딩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니면 Q라도 눌러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누르는데 네. 눌러야 그게 더 확실한지는 이제 안 거죠. 아 지금 네. 알았다. 네. 아 근데 이 올리는 각도는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헤딩 어디로 했어요? 그냥 앞에 킥? 네, 그냥 앞에 요거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키퍼가 여기 있죠. 대각선. 그러니까 이게 슈팅도 그렇고요. 대각선으로 눌러야 돼요. 최소한. 무조건 대각으로 해야 구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키만 누르고 하면 키퍼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 맞아요. 완벽한 찬스 같은 게 아니라면 무조건 웬만하면 그냥 대각선. 그러니까 정면으로 가버리죠. 아 헤딩이 딱이었네. 네. 이거를 대각선 아래로 했으면 혹시 모르는 거지. 어 요건 너무 좋았어요. 요거는 사실 원터치 발리슛이긴 한데 들어가는 각이라서. 근데 나중에 이게 패치가 되면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또 감안하시고 빌드업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고. 이런 거 얘가 침투되잖아. 시프트로 달리는데 이게 달리는데 얘가 침투가 되잖아요. 맞아요. 저런 것 때문에 좀 미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 얘가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 자리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제가 침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게임만 한 거야 여러분들. 게임이 좋아서. 그래 이런 데 잡으면 얘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사이드를 침투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해. 본인 전술이 LMRM이죠. 다 돌돌하면 안 하잖아. 그건 말 뭐야? LMRM이 넓게 서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반대 전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 전환이 나왔을까요? 거의 없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내 플레이에 맞게끔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를 때 어떤 게 좋냐면 가운데를 넣을 거면 화끈하게 넣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커서를 넣고 이쪽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아래를 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예요? 풀백 올려 쓴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아래 주면 뭐가 돼요? 여기 뛰고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여기 사이에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예. 여기 미니맵에 얘 주는 순간 얘는 여기까지 뛰어왔을 거란 말이야. 와 저걸 보셨네. 이렇게 넓게 봐야 돼요. 그러면 얘 주고 얘가 들어가는 거 살려서 W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올리든가. 그렇게 이제 플레이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제 좀 시야가 뜨이죠. 아, 이게 역시, 공식이야 여러분들. 역시 슈챔. 역시. 근데 이제 가운데에서 헛도니까 맞아요. 역습 당하잖아. 풀백 올라가는데 자리 없으니까. 맞아요. 그죠? 이거 진짜 많이 흔한 레파토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풀백 후방대기를 해요. 그러면 공격 안 된다고 뭐라 그래. 근데 풀백을 올리면 수비가 어렵다고 뭐라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올라가는 거를 살려주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데 뺏기니까 역습을 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좋아요. 지금 사이렌 울리는 게 그래도 습관이 잘 돼 있어. 네. 여기서 번호만 눌러주면 방향을 더 정해주는. 그죠. 만약에 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얘를 찌르면 네. 얘가 커트하잖아요. 네네네. 얘를 아래로 뛰게 만들어 놓은 거 생각해보세요. 좀 더 벌려서 얘를. 그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니까 태클이 안 가는 거예요. 아 완전 진짜 리얼 축구 네. 느낌이네요. 약간 진짜. 실제 축구 느낌도 그렇고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이드 들 때는 바깥쪽으로.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면 얘를 이쪽으로 침투시키잖아요. 네. 이거 방배우 영상이 있는 건데 여기서 Q를 한 번 더 눌러주면 얘 갑자기 일자로 돼요. 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가면서 얘가 따라오겠죠. 근데 내가 한 번 더 눌러. 그럼 얘 갑자기 앞으로 뛰죠. ZW 여기 있다. 그래서 프로들이 이런 각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 헤드는요라고 하시는데? 알바노. 야, 여기서 크로스 막으려고 저거 카드라도 잡았다가 다시 얘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뭐야? 테트? 그거 눌러 놓는 거예요. 본인 키에 맞게. 보통은 이제 Q, 기본 키로 한다면 협력 수비. 그럼 얘가 따라가고 나는 여기 먼 쪽을 무조건 봐야 돼요. 왜냐면 티어가 낮을수록 그냥 과감하게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냥 시그니전 딱 안 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냥 경감만 해주면 안 먹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커서 안 잡았죠. 여길 잡았죠. 그러니까 먼 쪽을 잡아야지. 나오구나. 네, 먼 쪽을 잡아야 돼 항상.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공간 생겨버리죠. 아, 그래서 제가 A를 눌렀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렇게 오픈 찬스가 생겨버렸으니까. 완전 프리헤더 완전. 그죠. 그럼 이건 안 먹혀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오케이. 방금 수비도 이런 게 계속 나와야 돼. 기다리다가 내가 예측한 대로 왔을 때 태클 딱.
그렇지. 지금 이렇게 풀백 이런 거 좋아. 아, 너무 까불었고. 자, 요런 상황에서는 일단 가고 가운데 막아주고. 아잉,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수비. 내가 예측한 대로 공이 왔잖아. 그럼 뺏어가는 거야. 방배우 예측 수비가 반이다. 그렇지.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똑같아. 여기서도 라포르트는 좀더 뒤로 가구나. 약간 심리전 해주는 것도 좋긴 하죠. 근데 방금 얘가 따라왔으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나쁘지 않은 수비였어. 이렇게 갔을 때. 자, 방금 봐요. 라포르트 그냥 지나갔죠. 네. 저건 C를 안 눌러서 지나간 거예요. 퍼백이 왔어. 아, 여기서 오케이. C를 누르고 기다려야 된다고. 오케이, 인정. 인정. 근데 아마 눌렀어도 달리기랑 같이 눌렀겠죠? 그러면은 얘가 입력값이 안 되죠. 달리기가 먼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으잉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게 C가 다리 벌리는 게 태클이 인식도 돼요. 누르고만 있어도 얘가 뺏는 경우가 있다. 와, 지립니다, 진짜. 제가 볼때 피드백은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되고, 오늘 제가 게임한 거 있죠? 요걸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저는 좀 달려들어요. 보여요? 이게 수동 침투야. 아, 완전 넓게 이렇게 네, 가지. 여기 공 엄청 많잖아. 아. 찔러!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 확실히 저런 넓고. 각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퍼터! 상대한테. 홀란! 아. 올렸죠?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요. 진짜 이거. 그래. 아. 내가 알려준 대로 똑같이 아, 한다고. 진다. 근데 방금 혼란이 4개가 떴죠? 네. 수동 침투가 씹힌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물려주니까 그래도 공이라도 따내잖아. 이게 ZW인 거예요? ZA. 아, ZA 풀 ZA. 게이지. 어쨌든 저 사이렌을 울렸으면 저걸 땄겠어요? 못 와. 따죠. 아, 이거 자, 너무 열렸죠? 대단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난 애매하게 가야 돼요. 그 상대 멀리 가죠? 저거 수동 침투 해놓은 거잖아, 에어제비오 여기 멀리 가잖아. 보이네. 이제 좀 보이네. 그죠? 그리고 나는 여기 붙여놨잖아. 내가 따라가잖아. 에이. 아, 아예 못 따구나, 이러면 진짜. 이러면 경합에서 이길 수가 있단 거예요. 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알아서 바뀌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또할 수도 있어. 예. 근데 제가 바꾼 거예요. 항상 보면 나는 먼저 바꿔. 방금도 먼저 바꿨어요. 그죠? 뭔가 경합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먼저 바꾸는 거예요. 완전 이해됐죠? 예. 와, 이거 지린다. 그러니까 이거 수동 침투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안 돼. 왜 써야 되는지가 보이니까 지리네. 그렇지. 중거리 찰것 같으면 붙어줘야지. 그렇지. 이거는 못 따라가지. 크로스 막아야지. 멀리 먼쪽 경합 에이. 이렇게만 해줘도 경합만 정확도. 또 지나치죠? 오케이, 그거야. 호호. 이제 안 먹히지. 오케이. 그거야.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 뭐요? 후기 아 근데 진짜 약간 그말 되게 많았어요. 다시 보기를 네 보면서 내 거를 체크를 해라. 근데 어 저는 아뭐 나도 아는데, 나도 뭘 실수하는지 아는데, 근데 이걸 진짜 직접 보고 이게 왜 문제인지 같이 찝으면서 하니까, 아,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좀 알겠고. 이분은 키보드 황제입니다. 진짜 이거 확실해. 키보드 황제예요. 아니야.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아니야. 진짜 아이, 참. 썸네일에다가 키보드 황제 해놓고 이거 영상 해야 돼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걸 토대로 그래도 좀 연습을 하시면서 좀 게임 실력 자체가 좀 올라가서 더 게임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딱그 느낌이네요. 예. 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합방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